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세종공업, 테스나, 부광약품, SKC, 현대건설, 한일사료, 덱스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K케미칼, 심텍, 뉴, 코리아센터, 삼천당제약, SKC, 녹십자 랩셀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뉴질랩파마,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FNS테크, 파인테크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팜스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려제약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파인테크닉스, 하나투자증권, 한화, 쿠콘, LG화학, 랩지노믹스, 대한항공까지 선정했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경하이테크인데요. 요즘에 조금 핫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증권사 리포트가 또 긍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모바일과 태블릿 기기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삼성,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학필름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이 광학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 폴더블폰 관련주가 또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힌지, 그러니까 접는 부분을 만드는 KH 바텍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IT 부품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세경 네. 하이테크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유는 폴더블폰이 잘 팔리니까 그렇겠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3를 비롯한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이 일주일 판매가 100만 대에 육박했다. 라고 합니다.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아직. 오,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네, 디자인도 저는 아이폰 유저입니다만 네네. 오, 좋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디자인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100만 대 판매는 진짜 기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거의 판매가 두 배 정도 그 이상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무겁고 네. 두껍고 이게 가운데 이제 좀 줄가 있으니까 보기 싫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 극복을 했고요. 예.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생소함을 많이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두꺼워지고 무겁다 이 부분인데 물론 지금도 바폰보다는 확실히 두껍고 무거운 건 맞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급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하루에 한 1시간은 보는 것 같거든요. 예, 적게 보시네요. 아, 적게 보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보는데 아무래도 큰 화면이 좋으니까요. 뭐 전화나 문자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필름 업체니까 면적이 중요한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은 면적이 더 넓잖아요. 디스플레이 면적이. 그러니까 필름 부분의 매출 확대 그리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국내와 중국에서 그 출하량이 좀 많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고객사 공급 물량도 회복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아주 좋고요. 세경 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약간의 부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약간 반락 흐름을 나타내긴 했네요. 약보합권 24,900원입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렇게 세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성장 동력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은 쉽게 말해서 그냥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 생산된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겠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셀트리온의 입지가 램시마로 인해서 굳건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 기대감이 크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좀 그 분류가 됐죠. 네,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뭐 늦어도 한 다다음 달 정도에는 유럽에서 이 치료제가 허가가 날 것 같고요. 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백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성장 기대감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2025년에 그 중국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성장의 피크를 찍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얼마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국까지도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의 그 형태를 바꾼 램시마 SC, 그러니까 원래 램시마는 그 치료받을 때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서요. 맞는데도 오래 걸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병원 가서 맞아야 돼요. 집에서 혼자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바늘 오랫동안 꽂고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제형을 바꿔서 피하 주사에 자기가 또 직접 처방할 수 있고 처방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램시마 SC의 유럽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을 동시에 가진 더 좋은 업체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던 그런 주가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이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진단키트 관련된 뭐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되니까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또 변이 코로나 이슈가 나오니까 또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네. 조금 빠져 있는데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 랩지노믹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진단키트 대규모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이면 이제 진단키트도 뭐 괜찮은데 그 부분보다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약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코로나19 다가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이 다가 백신이라는 것은 그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또 어떤 변이라든지 어떻게 새롭게 진화한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 때 그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바뀌고 한 개, 두 개, 세 개 많은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 그게 바로 다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앞으로는 이 다가 백신이라는 용어가 기사에서도 많이 표출이 될 거예요. 지금 랩지노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가 백신 시장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모멘텀이 다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모멘텀에 이제 백신 개발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서 랩지노믹스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젠이나 뭐 수젠텍 이런 그 다른 진단키트 종목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재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랩지노믹스 상승 탄력은 장 초반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9%대 급등력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진단키트 쪽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갔다 뭐 요즘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네네. 백신이 나오고 나서요. 근데 아무래도 현금 자산에 좀 풍부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랩지노믹스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성장 동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편으로 또 진단키트 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진단키트 쪽 계속해서 고려해서 볼 만한 섹터인가요? 진단키트만 가지고 있으면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단키트 부분의 매출은 하반기 아마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말이 지나면 백신에 대한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중복 접종들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예.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차 접종 50% 이상까지는 올라왔어요. 저도 예약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백신 처방이 많아지면은 이제 모멘텀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력은 떨어집니다만 랩지노믹스처럼 진단키트 플러스 알파, 신약 개발이라든지 코로나 다가 백신 이런 이슈가 붙는다면 그때 가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랩지노믹스가 다른 진단키트 주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랩지노믹스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쪽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진단키트 쪽에서의 모멘텀은 조금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 안에서 랩지노믹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그 리메드라는 종목인데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비침습적 전자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화학작용을 가미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전기치료, 자기장치료 이런 것들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비침습적 기업이다. 그래서 전자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자약 기업이 바로 이 리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전자약 시장이 연평균 9%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 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자약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아주 그 미세하게 내가 치료하고 싶은 부위만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약은 그게 안 돼요. 그쵸? 화학약은 몸에 거의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가 가능하니까 부작용 없이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증 자기장 치료기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울증 치료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못 나가니까 그렇죠. 좀 우울증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우울증 치료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울증 자기장 치료기가 아직은 이제 좀 생소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을 또 리메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네, 현재가 정도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라인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메드 2.4%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25,350원대인데 지금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괜찮고 또 목표가를 본다면 2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